일본 살았습니다.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일본인 멸망. 장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소극장 한번 게이트. 4번 가시면 훨씬 짧아. 입장도 빠르세요. 여기보다 4번이요. 4번이요? 네밍하고 열어주세요. 결제해드릴까요? 네. 30% 할인 결제 가능하시고요. 네. 금액은 3만 800원이에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는 행기는 잠시 후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皆様, 토키와 마모나크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시마스. 손님 여러분, 나리타에 도착했습니다. 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서 계시는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안 되면 다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 날라, 맞죠? 트레인! 진짜. 트레인 내려오는 거였다? These are tickets for this airline only train. When you come back, please go to Ueno or any body and change your tickets. Okay, change. The station is behind you. Please go case the line, track number one. Okay, okay. Ticket. 이거 만나 물어볼까? 이게 스카이라인에 1번 트랙 스카이라인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2호차 나리타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 타고서 우에노로 가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 드네요. 네, 일본이네요. 와, 자전거 엄청 많네요. 일본입니다. 전철역이네요. 여기도 건너뛰나 본데요. 서울 종천 게이트 외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엔이면은 2,000원. 뭐지? 꼬치집이구나. 꼬치집. 다음 식점이야, 다음 식점. 3개 담았다. 토요일이라 그런가? 오, 소름 돋는다. 미소도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몇 시키고 있는데 하나 이거 시키고 하나는 이거 시키고 안에 이거는 뭐 있었잖아. 바지락 등자부 뒤에가 있는 거야. 뒤에가 있는 거야? 그지? 바지락 등자부 이게. 아 이게 바지락 등자부. 이거는 없는 거고. 이거는 해초 과목 같은 게 들었다. 메인 메뉴 컵테이블 앞에 이쁘네. 이거는 비로도 남아비로도 파는데
그냥 된장국을 시켜가지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첫 점심 먹어보겠습니다. 해독밥인데 큰 해독밥이고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해독밥. 또 생강 맛이 엄청 나요. 시장 같습니다. 이야. 사람이야? 오우. 우와, 사람이 그냥. 네, 닭꼬치집 같은데? 다 남아비로. 꼬치하고 저거 먹는구나. 이거 저거 맛있다고 하던데? 철판에다 저렇게 먹는 거. 맛있어요. 장어 덮밥. 안녕하세요. 장어 8,000원. 우와. 된다니까. 사람이 엄청 많던 점심인데, 토요일날. 이야. 일본스럽습니다.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다니고 있고요. 아, 완전 일본인데 일만. 우에노 JR선하고 도쿄 전철하고 교통의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마스크 많이 쓴다고. 이리야, 오케이. 출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막혀 있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호텔 옆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6,000원, 600엔. 꼬치들이고요. 잘 쓴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우 김현우 듣고요. 어마어마한 인터뷰입니다. 여기는 도쿄 니 우에노 쪽에 와 있습니다. 우에노가 아리야. 아, 여기 슈퍼 있다. 잘 됐다. 마트가 큰 거 있네. 택스프리인데? 연설? 체크인 하이 데스 하이 타인가루 모시마스카? 아리에다다이마 하이 히토치 아, 소에스 줄 서서 가네? 일부 주소서가 뭐지? 절이네, 절. 절인데, 사람들이 주소서 들어갑니다. 저는 무슨 행사가 있나 봅니다, 여기도. 선생님, 센서시 아낙주사 도코데스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헤맨단 말이야. 반대라면 이쪽이거든. 반대로 가야지, 맞고.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맞습니다. 이거는 뭐야? 뒤를 보고 찍는다 이렇게? 뒤를 보고 찍는 갑시다 우리. 남자는 저 남자는 야쿠샤야? 얘도 그러네. 스웨소프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관광 명소 리드. 이야, 이렇게 났네. 오사카 성부터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모노 입고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사람이 많지? 사람이 그냥 사람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센스지. 저도 최고의 관광 명소를 만드는 곳인데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센스지입니다. 여기에는 연기를 맞네. 연기 맞네. 아, 글쎄. 집신. 집신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변 최고의 관광지답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사람이. 어떻게 돼? 어때? 사람이다, 사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나와? 사람이 이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나. 네. 여기만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붕괴. There is a coffee shop. 여긴 다 저거네. 인력거. 다 인력거네. 아사쿠사에 와 있습니다. 저기 아사히 맥주 본사. 제가 돌아다녀가 힘들어가지고 아사쿠사 스테이션 에끼 사거리 세공맥주집에 올라와서 맥주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 왜 이렇게 맥주를 먹나 했더니 물티슈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시간이 애매하니까 아키하바라를 갔다가 아키하바라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
전철 타고 긴자사 7분. 근데 거기는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응?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 지도가. 여기는 지도로 안 맞아서 교체하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마라 덕후들 바로 있어요. 굿즈 굿즈 매장입니다. 아카바라 아카바라 굿즈 매장.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있네. 전층이다. 덕후들이 좋아하는 빌딩. 모든 빌딩들이 다 그렇잖아. 우리 덕후들이 오는 거야. 덕후들이 여기는 뒷카메라라고 있는데 가전제품 세일하는 거야. 가야 되겠다 시간. 옛날 오락실 게임들도 팔아. 자 들어볼까? 지금 여기 아래래. 그러니까 아까 그쪽에서 어. 야, 되게 친절하네. 자기 집이 아닌데 방향이 틀린데 우리를 가르쳐준다고 일부러 이쪽으로 와서 저희를 알려주고서 그냥 슥 갔습니다. 너무 미안하네요. 뷰포인트 또 이쪽이래. 뭐지? 뷰포인트는 이쪽에서 뷰가 지금에서 뭐 사진 찍으라고 딱 해서. 그러니까 어. 더워요? 제가 이야 이거 바로 발급받고요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잘게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로 무인 발급기에서 바꿔 받고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딴 데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꺼지기 전에 노을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노을 지는 도쿄 모습.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 예. 진짜. 어마어마한. 도쿄타워가 저 멀리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도쿄타워입니다. 도쿄타워고 여기는 아사히 맥주 본사인데요. 저 강을 따라서 도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센소지 보이는 지금 350m에서 찍고 450m로 올라가겠습니다. 디즈니 100주년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100주년이네요. 스카이트리 전망대 350m에서 450m를 가고 있습니다. 내려갔네. 위에 보인다고요? 어, 그러네. 디즈니 100주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트리 450m에서 바라본 도쿄 시내 야경입니다. 도쿄 타워가 보입니다. 스카이트리에서 보이는 도쿄 타워. 오늘 유람선 같은 것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아역, 도쿄 전철 아리아역 근처인데 완전히 야시장, 낮부터 야시장까지 하루 종일 난리가 납니다. 도로를 막고 사람은 밤에 더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축제 중입니다. 왜 이렇게 축제를 하는지 지금 가는 데마다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이. 맞다. 맞다. 엄청 많다. 소바도 있어. 초밥도 있네. 6,000원 정도 하는 거 있죠. 괜찮네. 여기서 이거 먹어야 돼. 그거. 항상. 그거하고 밑에. 이건가? 인자 삼겹살.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트 가서 마트에 사오자고 그래가지고 마트에 사가지고 먹겠습니다. 유명한 그 계란빵하고 이것도 계란빵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유명한 사람 거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시 초밥하고 사케하고 아사히 두 개 대생하고 생하고 뭐가 다른지 하고 보리차 좀 샀습니다. 또 먹어보겠습니다.